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지난 영상은 지드래곤의 7년 만에 돌아온 싱글 파워 뮤직비디오의 리액션 비디오 반응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영상 올리고 나서 제 영상의 반응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아, 이번 영상은 약간 망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토요일 지나고 나서부터 어디에 노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서 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영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저의 생각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힙합을 좋아하고 힙합을 이야기하는 유튜버의 관점에서 썸네일도 그렇게 지었어요. 지디가 한국 힙합을 구했다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 힙합이 워낙 침체기를 겪고 있고 새로운 랩 슈퍼스타가 없는 상황에서 전 GD를 힙합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랩 힙합 음악이 뭐 해외는 모르겠습니다. 국내 한국 음원 차트에서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의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참 한국에서는 힙합으로 음악 차트 1, 2위를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대한민국에는 힙합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드는 지드래곤이라는 슈퍼스타가 있죠. 슈퍼스타는 합니다. 슈퍼스타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역시 뿌듯하다. 감개무량하다. 오랜만에 한국 힙합이 한국 음악 차트의 최상단에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게 참 바랬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부분들은 2위인 게 아쉽다. 1위가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GD도 넘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힙합으로 1위 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교체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7년 만에 돌아온 싱글이고 이 엄청난 화력을 보면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일요일이고 지금 밤 11시가 넘은 시각인데 몇 시간 전에 이미 GD의 유튜브 채널에 파워 퍼포먼스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수많은 스타들이 퍼포먼스 비디오 올리는 게 유행이죠? 저는 시초가 제 생각이 틀리지가 않았다면 GD의 같은 친구이자 또 같은 빅뱅의 멤버인 태양의 링가링가 퍼포먼스 비디오가 시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비디오가 정식 뮤직비디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저는 그 당시에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K-POP 스타들이 뮤직비디오 이외에도 퍼포먼스 비디오를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드디어 파워의 퍼포먼스 비디오도 보는 순간이 왔습니다. GD가 퍼포먼스 비디오를 이렇게 올리는 거는 좀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거의 뭐 한 편의 또 다른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또 열광을 하는 거죠. 이미 이 영상에는 많은 분들이 이 장면 장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해석하는 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세요. 지금 처음에 보이는 GD가 이제 소변을 보는 장면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GD가 지나가는 통로의 양옆에 있는 거울은 또 어떤 뜻을 의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퍼포먼스 비디오에는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역시 GD의 패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싱글이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7년 만에 돌아온 싱글이 빡센 힙합을 갖고 와서 더욱 기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지드래곤의 파워 퍼포먼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도 GD가 처음에 이 소변 보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과 저도 틀린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 파워 모자를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 아마 실착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 모자를 만약에 구매할 수 있다면 상당한 리셀링 프라이스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아마 사람들이 노리는 것 같죠. 아, 자켓 보세요. 저는 요즘에 그 힙합 패션에서 다시 유행하는 뭐 아비렉스 같은 이제 브랜드들의 레더 본보 자켓, 뭐 레더 스테디움 자켓, 레더 바시티 자켓 이런 패션들이 다시 유행이다 보니까 GD도 약간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아니 퍼포먼스 비디오를 찍으랬더니 오피셜 뮤직비디오를 찍은 느낌이랄까? 아, 제가 뭐 춤은 잘 모르지만 보통 GD의 어떤 무빙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극찬을 많이 하잖아요. 자유로운 그루브지만 같은 빅뱅의 멤버였던 태양 그분과는 달리 춤선이 유연하면서 자유로운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그런 것 같아 진짜. 나 저 신발도 저게 어디 건지 모르겠어. 저 하이탑 슈즈가 예전에 GD가 유행시켰던 그 리고엔스 하이탑 부츠의 느낌이 좀 있지만 좀 더 저게 뚱뚱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도대체 어느 브랜드의 어느 슈즈인지를 열심히 찾아보려고 구글링을 했는데 못 찾았어. 저 안에 그레이 후드와 그레이 스웨트 팬츠를 입은 것도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벌스 1도 좋은데 벌스 1의 시작도 할 때 그 붐뱁 플로우도 좋았는데 자꾸 들으니까 벌스 2의 플로우가 더 좋은 것 같아. 좀 여유로운 플로우 있죠. 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파워가 적힌 그 볼캡 안에 스카프를 마치 후디처럼 이렇게 밴데나처럼 저게 또 힙합에서 한때 유행이다 보니까 GD도 저런 패션들을 많이 알고 자신의 패션으로 승화시키는 것 같아. 저 I don't give a shit, 우따그 don't give a shit 저 라인은 확실히 사람들이 요즘에 이 곡을 듣고 가장 많이 회자하는 거, 회자되는 것 같아. 저도 가장 인상 깊은 라인이라고 봐요. 아, 여기가 장관이더라고. 수십 명의 댄서들과. 저는 되게 좀 심플한 패션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동안 GD가 보여준 패션 중에 그레이 후디에 그레이 스웨트팬츠를 입었어요. 저는 GD가 카니 웨스트의 엄청난 팬이란 걸 알고 있고 저는 저런 패션을 댄서들과 함께 착장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카니 웨스트가 요즘 미는 그 이지 멀치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지 멀치가 굉장히 디자인이 보면 심플하지 않습니까? 진짜 옷들이 에센셜한 옷들만 이렇게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었으니까 약간 GD도 이번에 착장을 이지 멀치 같이 좀 심플한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 일부러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이 착장 보면서 카니한테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야, 춤선은 예술이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뭔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뭐 영상에서도 보여지듯이 음악적으로나 사람이 되게 성숙한 느낌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숙한데 여유로움도 있는 것 같아. 옛날에 막 20대 때는 빅뱅 할 때는 막 눈에서 막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은 어떤 독기? 열정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30대의 GD는 약간 좀 여유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여유로움 속에서 느껴지는 멋을 표현하는 게 많은 것 같아. 그쵸? 저는 각자 나이대별로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멋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의 지디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힙합을 좋아하다 보니까 힙합과 연관된 패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확실히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뭐 아까 그 화려한 색깔의 레더바시티 자켓을 입었다라든가, 파워 볼캡 안에 약간 스카프 같은 거를 후디처럼 이렇게 썼다라든가, 이거는 아마 다른 미국 래퍼들도 이제 이런 패션들을 많이 구현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같은 YG 소속이었던 테디의 패션에도 뭐 뉴에라 피티드 안에다가 밴다나 같은 거를 이렇게 늘어뜨리는 패션을 했다라든가, 이런 거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런 패션을 했던 거 같고. 그리고 그레이 후디, 그레이 스웻팬츠 약간 이런 것은 약간 이지 멀치 같은 데서 오는 비슷한 에센셜한 옷으로 착장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재밌는 게 다시 하이탑 슈즈를 신었거든요. 유행이 돌아오려고 하나 봐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가 GDN 탑으로 활동할 때였을 거예요. 그때 막 GDN 탑이 유행시켰던 거 뭡니까? 크리스찬 로브탱 슈즈였잖아요. 하이탑 슈즈. 그리고 리고엔스 막 태권도 바지에다가 리고엔스 하이탑 부츠 신고, 그때 다 그렇게 입으려고 다 막 리고엔스에 매물 알아보고 다니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하이탑 슈즈를 유행시키려고 퍼포먼스 비디오에 신고 나온 건가? 근데 물론 저 브랜드가 어디 건지는 모릅니다. 저도 하, 역시 GD다. 뭐 패션은 뭐 제가 말할 게 없잖아요. 워낙 뭐 앞서가는 패션을 입으니까. 하이탑 신고 나온 것도 좀 인상적이었고, 일부 댓글들은 예전에 K-POP과 뭐 패션이든 뭐든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누군가는 GD의 패션이나 음악을 듣고 요즘의 트렌디함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식의 댓글들도 봤거든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GD 정도의 영향력과 이제 파우면은 꼭 트렌디한 거를 따라갈 필요가 없고, 내가 트렌디한 거 자체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는 보통 주체적인 입장으로 올라가진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입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GD를 찬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냉정하게 봐도 그래요. GD가 무엇을 입으면 심지어 다른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 입지 않습니까? 곧 11월에 마마 시상식에서 GD의 무대를 볼 수 있다고 하죠. 뭐 들리는 말로 의하면 빅뱅의 무대를 볼 수 있다고 하기도 하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이제 10월 11월 되니까 빅뱅의 기억들이 떠올릴 수 있으면서 GD의 시간이 오고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퍼포먼스 미디어도 너무 끝내주네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